얘는 퀴즈쇼입니다. 제이홉 장난단지 장난단지 오케이. 지민이와 정국이 첫 번째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또. 아니 못해. 아이고. 분당. 19만. 정답. 와. 시들 때. 시드니. 배드민턴. 소설가. 정답. 오. 저희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이날 성공이 이리온 이리온. 백가방 메고 와. 경찰차 떴다. 아미 여러분 예. 1365244 사투리 퀴즈. 오케이. 아 이거는 해볼게. 치설 다 해볼게. 얘 좀 막아 꼈다. 아 지금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four 도시 광주 four 도시 광주 아니야 아빠 전라도 사투리에서 잠을 쉬다가 뭐야?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어 잠을 쉬다? 이거 나 진짜 못해.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거 약간 희철이 형님이 진짜 잘하잖아. 맞아. 맞아. 옛날 거 다 나 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트 듣고 노래 맞히기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 노래예요. 섞여 있어요? 이거 잘못한다. 나 노래 잘 모르니까. 나 잘 몰라. 나 노래 몰라. 옛날 노래 해야지. 그러면 인스트맨. 갑니다. 첫 번째. 뒤나 형국이. 저예요? 잠시. 아 이거 걸걸. 두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형국이. 아 잠깐만 갑자기 우리나라 오디오에서 넘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맞추나 이거를? 와 홍삼 어딨지? 우리 노래도 있고 레전드 다른 노래도 있겠네. 있다라는 거 홍삼 Let's get it. 이거 봐 진짜 소음이다. 홍삼 Let's get it. 가겠습니다. 제일 잘나는 집! 티어. 아 와, 맞아. 티어. 그거 말고 딴 거 할라 했네. 아 진짜로? 하는 세트가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맛있잖아. 맛있잖아. 야 그래도 우리 잘 올라가고 있어 생각보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널 맞을지 몰라 난이 되나 타임리스인데? 아 잠시만 누구 노래 같다? 아 타임리스 저 지민의 성공이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정답! 오! 맞아 맞지? 네, 근데 이걸 걸만한 그건 아니었어요. 오케이, 야, 잘했어. 오, 와, 야, 너 잘한다. 야, 어떻게 하냐? 야 잘하네 태형이. 나중에 제목 1년이 가서 갑니다. 지민의 성공이! 네? 펄소나 땡! 제이홉스 알라딘! 네? 제이홉스 알라딘! 네? 하나성 화이팅! 아 오케이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 아 가자 우와 아 와, 너 어떻게 나? 우와 대박이다 아 이거 발라드 위주로 나오네 아 진짜 전혀 모르겠어 하얗게 피 하얗게 피어나입니다 왜 갑자기 나만 불러요? 하얗게 피어난 어른꽃 하나가 달가는 밤 약간 착장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뭐지? 그 뭐야? 그 영화 퀸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임 업줄이다 어둠을 내밀어래요 와 야생화 맞춘 거 진짜 대박이다 아 노래방 18번이야 다른 노래 나오니까 힘들다 자 다음은
1초 듣고 노래 맞추기. 방금도 거의 1초 아니었냐? 방금은 이제 인트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계속 빌려주려고 합니다. 시작. 어? 제이홉 살아났지? 네? Tonight, tonight. 제목이 뭐지? Tonight, tonight. G.O.D 선배님의 Friday Night. 아! 아, 나 몰라 이 노래. 나도 몰라. 진짜 이 노래는 안 돼. Friday Night. 맞아. 몰라. 몰라. 맞아. 나 팬이었어. 우리 누나가 팬이었어. 우리 누나가. 뭐야? 나 이 노래 좋아했었어. 오, 봐봐. 이거 이거 이랬었는데? 난 이런 노래 진짜 몰라. 나도 몰라. 갑니다. 준해. 정말. 좀 옛날 시대 노래 나오면 진짜 힘들겠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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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짓말 이거 똑같은 소리 나세요. 진짜 이게. 진짜 똑같아. 진짜. 차라리 그 소리가 더 명확해. 불러드릴까요? 네. 이거 아, 깜짝이야. 뭔데 이게? 저게 뭔데? 아, 아. 아 뭐였지? 이거 뮤직비디오죠. 이거 뮤직비디오 아니야. 이거 원래 있는 거래. 들려줘도 모르겠는데? 모르는데요? 위험한 노래라고요? 아 너무 옛날 걸로 같다. 아 이거 진짜 옛날 거잖아요. 쿵따리 샤바라 빠밤. 아닌데? 아니야. 몰라. 아니 아니 잠깐만 너무 옛날 거 아니지? 아니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저쪽만 다 뭘 너무 유명한 노래를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한소 화이팅!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예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틀어줘도 몰라요. 그냥 틀어주세요. 아니에요? 아 맞지? 어? 뭐였지? 아 이거 뭐 노래 제목을 몰라. 제목이 뭐냐? 그냥 TV에 나와서 들었던 거 같아. 거북이에요? 듀스야 아니, 듀스! 엄정한 선생님 아니야? 혼성그룹이네. 유명해도 몰라요. 진짜 유명한 건데 이런 거 어떻게 맞춰? 맞아요 저. 저희 딱 야야야 앉아. 뭐야, 괜찮아 뭐. 괜찮아. 뭐 뭐야? 전화 찬스예요. 전화 찬스예요. 엄마요. 엄마! 그 영턱스 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맞춰봐봐. 이 노래가 뭐야? 어머 영특스 클럽 몰라. 어? 전화 찬스! 어머 영특스 클럽 몰라. 어? 전화 찬스! 아니 어머니 젊으세요. 엄마 영특스 클럽 모른다고? 엄마! 우리야 드디어 아, 우리 어머니 찬스? 나올 때가 됐다. 오실 것 같은데. 엄마 왔어. 엄마. 어?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봐. 영특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봐. 뭔 노래고? 뭐? 뭔 노래고? 노래 안 나왔는데. 노래 안 나왔는데. 아니 아니 다시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뭔 노래고? 이거 영탄수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뭐고? 제목을 모르겠네. 자, 끝났습니다. 아, 뭐예요, 제목이? 제목은 모르겠네. 전화 찬스. 정 아이가. 어, 정, 정. 정 아이가. 어, 정, 정. 정이 했어요. 어, 방금 정 아이가 했어요. 정 아이가래요. 정아! 어머니 지민이에요. 진짜 손 도는 게 딱 정 지민이에요, 지민이. 아, 지민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문제 맞췄어요. 엄마 맞췄어 문제. 우리 뺏겼다. 맞췄나? 어. 아 아빠가 맞췄다.
아, 알았다. 나, 아빠가 맞았다. 아, 아, 근데 제일 정확하신 사람 됐지. 맞아. 정 아이가. 아, 야, 시험 맞췄으면 적었는데. 아, 와, 이거 이 문제 덕분에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뭐 기분 좋네. 좋네. 영턱스 클럽 정이라니. 지민아 사랑해. 자, 이번에는 사랑해. 잘 아시는 와 신조어 이런 거 아니? 동요 가사 보고 노래 맞히게. 동요 동요 가사. 동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리 주민아 정국이 주민아 정국. 네. 멋쟁이 토마토. 정답. 와. 맞다 그거야. 야 근데 한 번씩 걸어주면 안 돼? 아, 미안. 멋진 몸매 멋진 몸매 멋진 몸매 다음 문제 갑니다. 멋쟁이 토마토. 와 이게 철학적이야.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도 들고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뭐야?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몰라. 나 이거. 나 동요랑 다 똑같을래. 와. 제이홉 찰나다지. 네.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아닙니다. 그 가사 안에 뭐 있지 않을까. 파란이 많이 나와요. 그 마음에 빛이 있다면 지민이야 정국. 여름 아닙니다. 지민이야 정국. 네. 파란 하늘. 아니 아니야. 최혁 지민이야 정국이. 네. 마음. 그러니까요. 무슨 마음? 파란 색.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파란색 빠졌어요? 파란 마음. 그리고 지민이야 정국이. 그리고 주민대 정국이 파란 마음. 옷도 파래해가지고 우리들은 파란 마음. 네. 파란색 화이팅. 파란 마음. 파란 여름. 파란 마음. 새파란 여름. 지금 두 분이 정답인 것 같은데. 에? 주민대 화이팅. 파란 여름과 마음. 아, 주민대 정국. 주민대 정국. 주민대 정국. 파란빛 마음. 네. 제일 다섯째. 파란 마음 하얀빛. 파란 마음 파란 여름. 하얀 마음 파란 빛. 파란 화이팅. 파란 어디가 너가 해라. 파란 마음 하얀. 아 지민아 정국이. 지민아 정국이. 지민아 하얀 마음. 정답. 아 하얀 빛 아니었어? 파란 여름 하얀 마음. 아니 파란 마음. 파란 마음. 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아무튼 파래 지금 파랗고 하얘. 아 동료 어렵다. 동료 진짜 어렵다. 야 다시 우리 뒤쳐지고 있어. 세율이 출발해야 돼.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 나뭇가지. 와 그게 가사가 예쁘냐. 빛이 있다 나뭇가지. 와 그게 가사가 예쁘냐. 나뭇가지의 실처럼 나뭇가지의 지민이야 아이들. 아니 지민이야 정국이. 실처럼 지민이야 정국이. 거미줄. 제이홉 찰나다지. 네. 눈. 아닙니다. 눈 아니야? 빛, 약간 빛 같은데? 파란색 화이팅! 네? 연! 아! 지민아 정국의 솜사탕! 어? 와, 진짜? 레전드네. 와 솜사탕이네. 와 그러네. 알 것 같으면 걸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 이거! 아, 뭐야? 아, 나 올리면 돼? 뭐야? 나 올리면 돼. 나뭇가지에 아, 실처럼 날아간 솜사탕. 하얀 것처럼 나한테 동심이 있었나 봐. 동료야 동료가. 와 나 안 해 이 노래? 아 힘들어. 노래 마지막 문제 주세요. 지민이야 정국이. 네. 눈사람. 눈사람. 파란색 화이팅. 네. 아기곰. 아. 제이홉 찰나다지. 네. 곰 세 마리. 동그란 눈에 까만 자극 코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곰. 그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빰빰빰 나를 보고 지민이야, 있으면 나는 행복해. 뭔데? 근데 뭐냐고. 지민이 형 아기곰 아니야? 아, 아 하나씩 화이팅! 하나씩 화이팅! 인형? 인형? 인형 땡. 하나씩 화이팅! 네? 예쁜 아기곰! 예쁜 아기곰! 정답!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꽃. 나 몰라 이거. 하얀 걸음을 흐리는 예쁜 아기고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예리하게. 나 몰라. 나 이 여기 나도 알아. 공감하고 싶다. 아, 또 코앞이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분들 어려워하셔서 이번에 30점입니다. 어? 야, 이거 맞추면 우리 따라서 30점이요? 네? 따라서 치. 번역기 노래 맞추기입니다. 번역기 노래 아, 맞다, 맞다. 아, AI. 아, 이거 진짜 어려워. 관행지문과 관행지애냐? 네? 뭐? 뭐? 관 관행진이냐고요? Now we got Jolla and Ian in a neo yasio. 누가 그런 말했어? 안녕하세요? 누가 안정규 준다 그랬어요? 형 파트네. 아, 형 파트네. 니도 불렀잖아 거기. 야, 아, 우리 노래잖아. 아이. 남준형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이가? 오케이 가시죠. 네. 헬멧 내내게 함콜 수이 스타민 헬멧 내내게 소녀 불 수이 스타민 헬멧 내내게 함콜. 맞죠? 네. 깜짝이야. 뭐라는 거야? 광원. 너도 비슷한 것 같아. 아, 주민의 성공이! 네? 걸게요. 하나만. 하루만. 하나요? 네, 하루만. 정답! 어떻게? 아, 뭔 소리야?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나 how many 그건 줄 알았어. 하루만 내 순반이 좀 하루만 막 이랬잖아. 야, 얘 재능 있네. 야, 네가 내놔, 야. 야, 얘 재능 있네. 근데 저희 230이면 초코과자 만두파이랑 가그린이랑 초코과자 한 박스인데. 와, 한 방에? 어. 아니야, 형 집중하자. 형, 우리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좀 집중도 떨어졌거든? 우리 30점이니까 우리 파이팅 하면 돼. 괜찮아. 상남자? 앙팡맨? 투모로우? 베스트 오브 미. 팔도광산? 아닙니다. 저거 파이팅! 파이팅! 등골 브레이커. 정답! 와! 산으로 가. 아. 반으로 딱. 레아스 기베메 알 레메디 메옹주어베어 인시한데 울트로 이게 알 레메디. 형 마이크 라고? 아닙니다. 상남자? 아닙니다. 피땀 눈물? 아닙니다. 전모친? 아닙니다.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건 솔직히 인가 좀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참. 제형 설렀지? 자매 뮤? 방금 얘기했잖아. 아, 진짜. 진짜. 야, 우리 팀이지만 진짜. 야, 형.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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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어려워하셔서 3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 움직임 바로 이상가. 내 움직임 바로 이상가. 아, 아니. 그러니까 상관? 상관? 제이홉 낫다지? 잘 낫지. 내가 낫다. 제이홉 잘 낫지? 그런 문제인데. 내 하나 둘 셋. 아, 지민아 정국이. 네. 아. 뭔지 알아요? 아, 잠시만요. 아, 아, 그 노래 뭐지? 아, 나한테 나 상해. 나 팀이야. 아, 조심해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아, 조심해,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걸게요. 야, 야 시드 껍질이야. 야, 걸었다, 걸었다. 아, 심지어 내 귀에도 이래. 아, 여기. 흥탄소년단. 이거 자몽 걸게요, 흥탄소년단. 그거 거시면은 100점. 네, 한번 걸게요. 100점. 맞나 보다. 와, 와 뭐야? 아, 이 순간. 그거 맞지? 아, 지금 바로 이 순간. 아,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와, 330점이면 또. 와, 야, 저기 1등 하네. 저기 한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점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맞추시면 반납하셨던 것까지 해서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자고. 오케이. 노래 맞추기. 미술에 아,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거, 세 개 동시에 나오는 거. 개당 15점짜리 문제입니다. 와, 지금 두 개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하나하나가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아, 진짜 다들 쩔어 리듬 타고 계시니까. 진짜 쩔어 다들 쩔어! 앞에서 하나를 들으면 하나가 안 들려. 진짜 하나 안 들려. 일부러 소리를 작게 틀어 놓은 것 같아. 카테고리 빨리 넘어가고 싶다. 힘들다. 아, 진짜.
지민아 정국이. 들렸어. 지아 지민아 정국이. 들렸어. 네. 아 지민아 정국이. 아 걸어 걸어. 어 걸어. 사실 이거 걸어야 되긴 해. 어 걷자 걷자 하나 걸자. 예 이제 이거 걷자. 아 소소 소재 많잖아. 아 네네네 나 쓸래. 오케이 그러면 야 빈첸 내가 좋은데 쿠킹 크림 가자. 둘 셋 쩔어 DNA. 둘 셋 쩔어 DNA. 정답! 와, 와 DNA가 DNA가 있었나? 마지막에 안 들리다가 DNA 이게 이게 들렸어! 맨 마지막에! DNA 뭐야? 맞지? DNA 이게 들렸어! 야 진짜 잘한다. 몇 점이에요? 30점. 나 진짜 재능 없어 이쪽에. 어? 난 재능이 없어. 나도 모르겠다. 아 이게 약간 빨려 들어가야 돼. 하다가 겉의 음악과 안의 음악과 그 사이에 DNA 이게 들렸어. 힘들어. DNA 이거. 와 진짜 힘들어. 아 레전드네. BTS 노래는 끝까지 들어야 되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들을래요? 그거 모두가 똑같아요 형님. 뭘 대단한 거 사왔다고 얘기해. 한 번만 더 들을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 하나 두 음악이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안 들려. 아니 거기 그거를 그 곡을 찾으면서 그 곡밖에 안 들리는 거야 지금. 오케이 한, 여러분 한 번 더? 어. 한 번 더. 약간 빨리 들어가야 돼. 하다가 겉의 음악과 안의 음악과 그 사이에 근데 진짜 흘려. 두 개밖에 없는데? 런? 온? 런? 온? 어? 뭐 들리는데 론이었어. 론 온이 너무 많이 싸워 지금. 지겨졌어. 아. 파이 이게 너무 쎄. 가사가 똑같은 게 있어서. 잠깐만. 아, 가사가 너무, 똑같다는 너무 거잖아. 많이. 내 생각에도 좀 느린 템포인 거 같아. 뭐 지금 몰라. 지민이야 정국. 제이홉 잘 났다 찐. 네! 런, 온, 전하지 못한 진심? 아닙니다. 해! 너 해. 아. 내가 딱 저거 생각했거든. 아 그래? 저 하나씩 화이팅! 네! 런, 온, 로스트. 아니요. 제육 변화지 찜. 전화 좀 뭐? 전화 줘 달라고요? 자 제육 잘라졌지? 제육 잘라졌지. 런, 온, 에피파이. 아닙니다. 느린 곡이 뭐야 이게? 몇 시? 와 제육 잘라졌지? 네. 와 런, 온, 제로 클럽? 정답! 오케이. 어디서 잘했어? 어? 어디서 잘했어? 어, 몇 시라고 하시지? You gotta be happy 이거구나. 나 그냥 갑자기 힌트를 보던데? I'm gonna be happy. 그것도 힌트였어요. 아. 오케이, 이거 끝인가 이제 이 문제? 아, 이 문제 너무 괴로워. 저희가 네, 준비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아, 여기서? 자, 이번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오케이, 몸으로 말해요. 여러분의 노래. 노래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아, 이거 했었죠? 나보고 기억나지? 나보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흑! 아, 원 어디야? 왜 이렇게 원이 작은 거 같아? 재혁! 뭐지? 나번! 괜찮아. 정중만 내가 해결해줄게. 자, 춤추면 안 돼요. 안무하지 마세요. 진영. 오케이. 형 확신 있으면 걸어요. 아, 오케이. 제목 한 번만 설명해주고 바로 가사로 넘어가시죠. 제목이 너무. 오케이. 어. 이게 되게 너무 어마어마한 제목이라 힌트를 잘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아닐 텐데 그거. 아니로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나 지금 방금 가사 표현했어. 나 지금 방금 가사 표현했어. 아 가사 아. 표현이야. 어, 맨날 영화야. 저 맨날 호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뛰면 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Save me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오케이. 아 제가 너무 현란해서 모르겠어. 이제 제목 한 번만 알려주시죠. 네, 어? 제목. 그게 뭐? 꼬여있다고? 우와. 왜 꼬였어? 뭐야 저게? 뭐지? 이게 제목이야? 이게 제목. 이거 엄청난 건데? 어. 아! 지금 거의 그냥 이건 정답을 부셨어요. 저게 뭔데? 제목이에요 이거. 와 진짜 어렵다.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 가사부터.
뭐? 나도 사랑해. 너도? 나도. 아니 제목은 알겠어. 제목은 알겠거든요. 제목이 뭔데? 나 제목 어디 날 것 같아요. 나 제목 이게 뭔데? 어? 이게 뭐야 제목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제목을 모르니까 뭔지 가늠이 안 돼. 제가 그때 저 팀 몰라요. 근데 가사가 진짜 힘들긴 하다 이게. 아 근데 네 노래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는데 형이랑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앞에 가서. 이거 뭐지?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아니 다, 제목 다르게 펴요. 뭐야 저렇게 하니까 더 모르겠네. 제목 이건 제목.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제목. 야 이게 아니었는데? 제목 이게 맞지? 아 너네 한번 해봐. 틀리면 내가 생각한 제목 말해줄게. 아니 아 그거 아닌가 보다. 일단 우리가 맞춰보세요. 일단 우리가 한 걸 얘기해 볼게요. 일단 블랙스완. 블랙스완. 아니 아니야. 아니네. 아 내가 제목 알려줄게. 이거 백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제목 알려줄게. 제목. 제목은 DNA야. 제목은 DNA야. DNA입니다. 제목은 DNA요. 오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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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빠 유전자. 아니 블랙스완에서 그 고민하고 있던 거야? 와 형 DNA 할 줄 알았네. 야, 형 장난 아니야. 진짜 다 좋지 이거 이거면. 잘했어, 잘했어. 역시 형 명석해. 아니 근데 파트를 모르겠어. 아, 이 진짜. 아, 지민이야 정국이. DNA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아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표현하는 걸. 알아서 화이팅. 알려 네. 사랑. DNA 태초에 DNA가 널 원하는데. 그렇게 꼬지 그, 말고 그냥 그러니까, 되게 직선적으로 표현. 그, 하나 하나. 하나 주세요 화이팅. DNA. 네. DNA 아야 저희 형 샬라타진 네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아니야 뭐냐? 아니야 휴가식 파트입니다 휴가식 파트입니다 이건 뭐 그럼 정국이가 맞춰봤니 알았어 화이팅 이렇게 내 심장은 널 향해 뛰니까 가사가 조금 달라요 아 예 거기잖아 거기잖아 아 예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뛰니까 나 그 파트 맞아요 거기잖아 제이 형 샬라타진 네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너에게 뛰니까 애초부터 심장은 너에게 가니까 알았어 같이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뛰니까 내가 98%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예 모르겠어 와 근데 100점이야?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뛰니까 자 할게요 가사부터 할게요 가사부터? 네 가사부터 너무 힘든데? 가사부터에 약간 그 제목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게요 가사예요? 네 가사예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쉬워요 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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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알았다! 발음 아니지 알았어 화이팅 아닌가? 엔서? 아닌가? 아니야? 내 흉터도 다 내 별자리인데 아니야? 예. 아 뭔데 이 스크루지 심술쟁이 아저씨야. 예. 아. 아 설마야? 네. 설마. 제이 옆 잘났다지. 걸어? 아 근데 가사를 몰라. 아 이게 뭐지? 아 잠깐. 그냥 등에 있는 나. 이거 이거잖아 이거. 예. 아니 아 기다려봐. 아니 블랙스완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디테일하게 가사를 모르겠어. 아 근데 난 알 것 같아. 제목은 알아. 아 해봐. 나 일부러 페이크 줬는데 근데 가사를 몰라. 제목부터 알려줘. 보조개. 아니구나. 보조개면 이거였겠지. 아 그 아니 가사니까. 천사가 나타나. 이거 야! 아 근데 등이 가려워서. 아이 날개뼈. 날개. 날개 날개 날개. 날개. 너 날개. 예. Yeah. Yeah. 이 날개를 내게 줘. 이 날개를 내게 줘. 그게 뭔데? 네 날개 주면 웃어. 네 날개 줘면. 네 날개 줄 때. 네가 나에게 날개를 줬어. 네가 나에게 해줬어. 아이. 아 날개 너. 희망을 줬어. 제목 알면 바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점점 어렵다 나는. 아 근데 가사 어디? 뭐라? 가사 한 번 더. 아니 나 제목. 저 가사 뭔데? 듣지 마. 아니 나 제목도 모르겠어. 뭐야? 아니, 저 제목은 왜 몰라? 이게? 아 지민의 선곡이. 네가 준 날개는 악마의 것. 스윗하면 웃어 너 빌어빌어. 아니 좀 달라. 아니 좀 달라. 너에게 날개는 악마의 것. 피땀 눈물. 제
힘들다. 아, 심지어 내 파트구나. 이거 형카테 형이 라면 비러 비러 이거 아니야? 과자는 전혀 모르겠어. 네네네. 네, 너의 너의 날개는 양말 그. 야 이거 얘들이 하겠다. 야 잘했는데. 야 태형아 난 전혀 감을 못 잡고. 910점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꼴찌가 몇 점이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점수 600... 600... 600... 680 이전에는 그냥 연습 게임 발판이었고 재미야. 이런 정국이 팀이 좀 불리하지 않나? 감독님이 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 이 문제까지 기본적으로 100으로 가고요 라스트 문제로 끝판왕 할게요 제가 내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주세요 아이 진짜 쉬운데 제목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저 오케이. 가사 가사가 저게 쉽다고? 아 이거 진짜 쉬운데 이거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뭐지? 뭔데? 너 알면 나한테 좀 공유 좀 해봐 아 이거 아 그런 건가 뭐지? 제목도 모르겠어 난 아직 제... 그게 뭔지 아, 제이홉 잘났다, 진. 네? 디오니소스. 네? 두 명한 크리스탈 잔 속 찰랑이는 예술. 예술도. 와.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 진짜 대단하다! 디오니소스. 왜 디오니소스? 아니, 나 디오니소스까지는 알았는데. 아, 나 상남전도 아니, 왜 이분 맨날 지팡이 나오고. 나 410점입니다. 이 문제는 580점짜리. 와, 580. 이 문제는 끝나요. 한 세트 가져가시면 돼요. 대박 좀 더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 먼저 나다 이거나. 시에요 찬성해. 시에요 찬성해. 이거 빨랐다. 이거 빨랐습니다. 다시 런. 런다. 아니야? 밖에 생각 안 난다. 아! 아! 아, 제이홉 네. 찰나지! 네, 제이홉. 더디게 해 줘. 나를 더디게 해 줘. 정답! 와! 정답! 와! 야, 대박! 와, 대박이다! 내가 보기엔 하우스 여기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증정식이겠다. 바바바바바바 야, 정구야 여기 앉아봐. 야, 오늘 윤기랑 구워 먹자. 한 번 한 번만 다 여러 번 드릴 건데요.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씨를 이기면 하나씩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 형은 탕 탔으니까 없는 거네. 아, 나 홍삼 갖고 싶은데. 강동님을 이겨라 하면 되잖아. 나는 홈런볼이지. 그럼 나는 홍삼. 저 와인이요. 저 와인이죠. 네. 나 배도라지요. 배도라지? 오케이, 육개장. 육개장. 아, 육개장 상당히 한데. 이기면 바로 왔다 갑니다. 진짜요? 네. 잠시만요. 진게 가위바위보. 가만히 있어. 봐, 찌찌찌 나오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금 제격 잘났다 지금 아 참 잘났다 가위바위보 부럽다 오케이 형 먼저 제가 이기면 와인 야.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제 순서 정했으니까 아 야, 이게 메인 게임이었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돌아 계속 자, 돌아 정국이가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미쳤다 둘 다 나 3판 2순서 할게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감독님 그러기 전에 감독님 그러기 전에 오케이 한 판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죠 아니죠 뭐 이겼잖아요 한판 2점승 한판 2점승 와 와인 갖고 야 정말 야 와인 갖고 야 정말 야 단판하자 그냥 단판해 단판해 시간 없어 뭐 단판 시간 없어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방 어머니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나이스 오케이 갈게요.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되돌아줘 어딨지? 오케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제이홉.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이홉 한가 세트 갖고 싶다 했죠.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이홉 한가 세트 갖고 싶다 했죠.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또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나 한 번만 해보자 나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보. 아니야 정구아 와 갖고 왔어 이거 끝이야 야, 너 나.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뭐야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들진 거 가위가 뽀! 가위가 뽀! 뭘 가지고 가? 일부러 더 드신 거구나. 육개장! 육개장 육개장! 자, 밀크시슬도 좋은 거. 자, 진이 형 이거 드세요. 자, 오늘 퀴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저는 삐삐가 충격이었어요, 삐삐가. 에? 삐삐가 충격이었어요. 삐삐 신선했어. 제형 9090. 어? 9090. 제가 이제 윤경 있었으면 윤경도 박차를 가해서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오늘 9090 하면서 끝내볼까? 9090. 달려라 방탄은 4차 산업혁명 AI 스마트폰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9090! 방탄은 해야지. 우리 달려라 방탄인데.